새로운 탈북 여성분을 소개합니다. 다재다능한 키와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분입니다. 북한 예술선전대 출신 조희영 씨를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러나 도전을 멈출 수 없는 함경북도 청진시 더 예술단 선전대 대원 조희영입니다. 이쁘게 봐주세요. 아, 네. 아니, 근데 예술단에서 악기를 하셨어요? 아니면 뭐 하셨어요? 아, 저는 기타를 하면서 성악을 같이 겸을 했거든요. 기타? 네. 성악? 네. 그게 안 맞지 않나요? 그러게. 성악이 위주예요? 기타가 위주예요? 둘 다. 어? 기타를 때리면 성악이 안 나가고, 성악을 하면 기타가 안 되고. 야, 성악과 기타의 그러면, 콜라보레이션인데. 그러게. 우리 권설경 씨와 한옥정 씨를 섞어놓은. 네. 오. 그런 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. 자, 저희가 네? 박수로 맞이해보고. 술탄인 나를 싣고 멀리로 떠난대 고향아 너 어디 인도냐. 아, 멋지다. 마음은 내 고향에 고향에 두고 가네. 아득한 저 멀리로 떠나니 다드는 입술로 내 할 말 많아도 떠날 땐 잘 가라 손도 바랬네. 지금도 들려오네 그대의 숨결 소리 기억하리라. 지금 우리 최윤서 씨는 우리 조희영 씨 노래를 듣고 너무 많이 울고 있어요. 고향이 가족 생각. 가족 생각에. 누가 제일 그리우세요, 윤서 씨는? 오빠요. 오빠가 북에 있어요? 몇 살 위에요, 오빠인데요? 다섯 살이요. 다섯 살? 다섯 살, 일곱 살. 오빠 둘이나 오빠 있어요? 조희영 씨의 노래가 이렇게 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게 굉장히 관객을 압도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.